예술가로서의 성숙하고 인생의 깊이가 담겨져 있고 음과 음 사이에 나만의 좀 철학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감정과 슬픔과 이미지와 색깔과 공간과 이런 걸 실어서 피아노의 독주로 여러 가지 음색과 다양한 색채들을요, 그 무드와 분위기와 감정과 그런 거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큰 캠퍼스에 담아봤습니다. And that's what's so beautiful about Hai-Kyung's performance is that her expression of Mussorgsky's pictures or the few movements of the Debussy that we've covered and then going into the modernism of Gargoyles, it's pure Hai-Kyung and it's got great expression and dynamics to it. It's just wonderful. Hai-Kyung has the ability to move sound from the classical Mozart sound through the romantic, the grand pianism of the romantic era to the contemporary sound, the modern sound that's part of Gargoyles, which has an edge to it that has different requirements that from the composer and different type of touch. But she can do that, and it's especially clear the way she creates the long line, which is something that musicians talk about all the time, creating a long line from beginning to end so that the sound is appropriate to the composition, is that that she has a very romantic piano sound and that she can actually transform it into a more modern sound for modern compositions. And that's really a gift of hers. Blanza에서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런 이들이 이 왓도의 페인팅에서는 그 러브 보이시죠 소위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트가 보이는 그 보트를 타고 철렁거리는 파도를 타며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사랑의 섬으로 비너스가 탄생한 시테리아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이 Invocation to Set. 시테리아인데요. 시테리아. 그 그림 안에 이제 러버들이, 이 연인들이 축복을 받으러 비너스의 섬으로 갑니다. 그럼 이 페인팅에 이렇게 큐피드들이 화살을 맞아서 이 사랑이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만끽하는 이런 게 그림에 보입니다. 이 시절에 두비씨가 에마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돼서 한참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두 사람이 이 조지 아일랜드, 메디터레니안, 이 조지 아일랜드로 Little Joyous, 그러니까 그 기쁨의 섬으로 떠납니다. 그 전에 이 왓더 페인팅을 보고 작곡을 했었지만요. 이 조지 아일랜드에 가서 이 에마와 행복하면서 리바이즈를 합니다. 다시 곡을 좋게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작품이고요. 진짜 모든 연인들의 기쁨에 만끽하는 그런 곡입니다. Mussorgsky는요, 제가 이렇게 로맨틱 러시아 음악으로 조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1985년 링크센터에서 데뷔했던 곡으로 굉장히 많이 수년간 즐겨치던 곡이고요. 두 번이나 녹음을 했었는데 출시가
안 됐고 제가 요번에 드디어 저의 이 성숙함과 또 윤택한 소리와 저의 있는 전시장을 들어가면서부터 프로머나드가 그 슬프고 섭섭하고 착잡하고 담담한 감정으로 들어가는 이 무솔스키의 무드, 감정, 그런 기분 이런 프로머나드로 시작이 돼서 프로머나드가 한 다섯 개쯤 나옵니다. 그리고 그 400점 중에 10점을 골라서 무솔스키가 감동받았던 작품들이겠죠. 그 작품 하나하나를 피아노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의 소리를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죠. 동시에 그 친구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과 착잡함과 이런 것도 담겨 있고요. 또 이 그림에서 저 그림으로 옮겨갈 적에 그 남은 여운과 또 다음 그림에 보고 싶은 그 감정과 이런 게 또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다 색깔이 많이 다양하게 이 러시안 로맨틱 스타일로 들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밤과 꿈이라는 소품집을 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소품들과 자장가들을 비롯해서 그 후로 제가 협주곡을 많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집 1, 2, 3, 4 랩소디까지 해서 여성 피아니스트로는 역사상 최초로 그 컴플리트 모든 라흐마니노프 전집을 냈고요. 그 후에 또 차이콥스키의 전집을 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저의 정열과 파워와 이런 빅 이렇게 큰 로맨틱 스타일로 제가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모차르트 네빌 메리너 경 92살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유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저와 마지막으로 그 네 콘체르토를 제가 협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체르토만 한 10여 년간 협연을 한 후 요번에 저의 그 달라진 모습 여러 가지 색깔을 담고 다채롭고 다양한 음색을 담은 그런 음반을 한번 피아노로 그리는 그림으로 스케치에 그려봤습니다. 거기서 톤 컬러를 최초로 발견하셨다는 그 드뷔시의 임상주의적 색깔과 또 무소르스키의 그 러시안 로맨틱 스타일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원하는 대로 풍성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윤택한 소리가 나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작품이지만 아주 추하고 흉측하면서도 로맨틱한 현대 소리를 또 한번 같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음반에는 서혜경만의 톤 컬러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담은 음반 한번 기대해 주세요.